누나야 누나야. 어 자라 잘 자고 내 꿈 꺼래. 이게 확실히 형이랑 같이 있어야 사투리가 잘 써지는 것 같아요. 그렇나? 맞다. 그럼 지금부터 Q&A 사투리로 하겠습니다. 근데 사투리로 하면 이게 벌써 하고 있어. 사투리로 하면 사투리로 하면 사투리로 하면 사투리로 하면 사투리로 하면 어. 잘 존댓말이 안 나오더라고. 그게? 그 뭐지? 그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? 쎄그럽다가 뭔지 아세요? 쎄그럽다. 종이 쎄그럽다 모르더라고. 저 쎄그럽다 몰랐죠. 이거 몰랐다가 내가 알려줬거든. 쎄그럽다가 네. 이게 어디 부분에 아는지 어느 지역에 아는지 어느 지역에 모르는지 모르겠더라. 대구 사투리 중에 누나야 막 이런 거 있잖아. 누나야? 맞아 난 누나, 누나, 누나 맨날 쓰니까 누나야 같이. 근데 막 그렇게 막 귀엽게 누나야 누나야 이렇게는 안 하고. 우리는 그렇게 누나. 맞아 누나 밥 먹었나? 누나 밥 먹었나? 누나 안 웃으면 같이 먹자 약간 이런 느낌. 안 웃으면 같이 먹자. 어, 안 웃으면 같이 먹자 약간 이렇게. 안 웃으면 같이 먹자. 그리고 나는 서울 왔을 때 제일 힘들었던 거 그거. 어떤 거? 성을 빼고 누구를 부른다는 거. 어. 만약에 정훈이면은 야 이정훈 밥 먹었나? 이렇게 부른다는데 여기 와서 야 정훈아 이렇게 부르니까 이게 좀 나도 진짜 적응 안 됐어. 그게 내가 수학여행 때 한번 서울로 이제 온 적이 있는데 그때 막 서울 사람들이 막 서울만 쓰면 와 진짜 저는 오그라들었거든요. 친구들이랑 와 진짜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형. 없었어요? 뭐? 서울 처음 왔을 때 이제 막 아 나 댓글 문단 못 들었어 미안해. 어 서울 처음 왔는데 서울 처음 왔을 때 이제 서울 사람들이 서울만 쓰면 뭔가 오그라드는 그런 게 있었지 않아요? 아니 근데 나는 약간 고등학생 때 아 고등학생 때 고등학생 때 처음 이렇게 막 올라왔잖아. 그때 그런 거 보면은 뭔가 좀 오그라들기보다는 아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. 뭔가 좀 약간 세련돼 보이잖아. 세련돼 뭔지 알아요? 아 세련돼. 아니 물론 우리 아, 지역이 알지.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네. 그냥 뭔가 나랑 다른 말을 쓰고 있다는 거 자체가 뭔가 좀 이게 색달라 보이고 세련돼 보이고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. 아 이게 세련돼 보이는 게 있긴 하죠. 그래서 맞다 졸리다 잠 온다. 어 서울 와서 처음 알았던 게 졸리다라는 말을 쓰는 게 나는 무조건 잠 온다. 졸리다 우리는 그냥 졸리면 아 잠 온다. 아 잠 온다 좀 자자. 좀 자자 약간 이건데 졸리다라고 하니까 약간 좀 재현이 형이 졸리다 느꼈었잖아요. 맞아 아 졸려. 근데 재현이도 내가 봤을 때 완벽한 서울 사람은 아니야. 그 부모님 부모님이 부산분이셔도 이 때문에 재현이 막 갑자기 이상한 말 형 이거 그 뭐지 형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나? 약간 이렇게 형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나? 막 그 이따위가 막 정말 그 이따위가 맞다. 그리고 오늘 잘 자라고 서투리를 한번 해달래요. 잘 자라고요? 네 아까 여기 댓글이 올라왔어요. 이 사투리로 하는 게 좀 어렵네. 그래? 우리는 약간 근데 잘자. 그렇게 하는 건 없지 않냐? 뭔가 좀 팀원 잘자 뭐 이런 느낌? 달달하게 하는 게 아 그리고 달달하게 하는 게 없어요. 그러니까 그렇다기보다는 좀 그냥 그거 뭐라 해야 되지? 그냥 진짜 난 내가 하나도 모르겠어. 이게 뭔가 아 남사실 있다. 어 남사실 있다 진짜. 남사실 있다 맞아. 그것도 있고 자연스럽게 하던 대로 그냥 오늘 자라 아 자라 어, 자라 자자고 내 꿈꿔래 어, 잘 자라 이런 느낌. 팀원들한테 너무 그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. 오늘 Q&A는 이거 합시다. 하지만 사투리는 계속 쓰는 걸로. 그렇죠 그럼 원팀도 많이 사랑해 주이세요. 네 그럼 팀원 여러분 뭐 이렇게 금 마무리야? 이번에 어 아, 이번에 어 잘 자고 잘 자고 잘 자고 좋은 꿈 꾸고 오늘도 맛있는 거 많이 먹고요.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. 바이바이. 여러분 잘 자요. 다음에 여러분 좋은 꿈 꾸고 여러분들 힘들지 말고 아프지 말고 여러분들 힘든 삶 속에서 우리가 조금 이나마 힐링이 됐었으면, 네, 힐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 사랑해요. 잘 자요 여러분. 그럼 고마워 잘 자라이. 바이바이. 안녕. 잘 자라이 누나.